제가 빨리와 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인들과 식사할 때 한국인들의 식사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 중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명 중 9명이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라고 합니다. 저도 대만에서 오래 살았지만 대만의 친구들과 식사할 때 여전히 가장 빨리 먹는 것에 속하죠. 흔히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죠. 물론 식사 속도도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맛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문제인데 한국인들은 미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덜 발달돼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인의 먹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종합문화권에서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를 식의주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식이 차지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지 못해서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 한국인들에게는 식사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상의 문제, 거기에 쾌락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부과시켰습니다. 오히려 부덕하다고 생각했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욕심으로 모욕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유빈이라고 하죠. 그중에 은둔에 속하는 욕심으로 식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를 절제하는 것을 예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집착하거나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 디포르발디로 먹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예로 먹고자고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먹다가 죽은 귀신이 부다 같은 말들이 있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먹는 것을 탐하는 태도를 피해야 할 욕심이라고 부덕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길가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철에는 음식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사서 열차 안에서 먹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또 하나의 예로 한국인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먹고 있던 밥상을 먼저 치우고 손님을 대해야 합니다. 만약 서양이라면 같이 먹자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먹거나 식사할 때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위해 빨리 먹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식 문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주식으로 흰밥이 나오고 그리고 국이나 반찬이 올라옵니다. 반찬과 국을 곁들여 흰밥을 다 먹으면 식사는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반찬을 에피타이저로 오해해서 밥이 나오기 전에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찬은 밥에 곁들여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다 나온 다음에 먹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에피타이저, 주재료, 후식들이 모두 요리입니다. 순서대로 나온 요리들을 5분 후 먹은 다음에야 식사가 끝납니다. 중화문화권에서는 여러 요리들이 함께 올려서 먹습니다. 올라오는 요리들을 다 먹은 후에야 식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식 위주로 먹는 한국인들은 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여기에 빨리 먹는 것이 예인 한국인들에게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국밥입니다. 국밥이란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메뉴라고 합니다. 이 국밥은 조선 후기의 고부상들을 위한 주막에서 식은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제공되는 메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이고요. 쉴 틈 없이 바쁜 농경 생활에서 식사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유래된 음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밥은 밥, 국, 반찬 이 세 가지 요소를 국밥, 반찬 이 두 가지 요소를 줄여서 식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많은 식습관
습관이 꼭 급한 상황에서 공급받는 안 좋은 탑니다. 여러 문화와 가치관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인의 빠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문화 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